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1년 상반기 특집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송 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또 다시 만나 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막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요. 요란한 소나기가 딱 쏟아지고요. 제가 서울역 딱 도착하자마자 비가 뚝 그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물론 제가 우산은 챙겨가고 왔죠. 근데 서울은 소나기였는데요. 제가 저 대전에서 올라올 때는 대전은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어쨌든요. 어제는 저 우박도 막 쏟아지고 해서요. 그 과수농가 하시는 분들은 또 피해도 많이 입혔더라고요. 어쨌든 날씨, 세상 도대체 왜 이런가요? 그죠? 갑자기 저 우리 라우나 선생님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예. 어쨌든 힘냅시다. 또 최근에 무슨 델타 바이러스 해서 또 뭐 전염력이 뭐 상당히 강한 파이체 3차 또 이렇게 또 바이러스가 또 번지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는 나오는데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또 크게 저는 겁먹을 거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단지 감기라는 거는 우리가 늘 그 계절이 바뀔 때나 특히 이제 겨울에 이제 되게 많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가 우리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요. 뭐 요즘은 뭐 그 봄이든 여름이든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그렇게 하여튼 그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감기 바이러스인데요. 어쨌든 뭐 곧 지나갈 겁니다. 뭐 7월달 다음 저번 주에는 제가 방송에서 다음 주 7월부터는 이제 마스크 벗고 뭐 좋은 세상 온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또 계속 나오는 얘기는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어쨌든 힘냅시다. 예, 그래요. 어쨌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화면 들어가세요. 예, 여러분들과 또 함께 진행하도록 할게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공지 하나 말씀드리고 갑니다. 예, 내일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장중에. 예. 내일이요. 목요일이거든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포털사이트에 신대가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한 8시 한 40분 정도에 제가 방송 문을 열 테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하는 LED조 매매, 예, LED조 매매를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이제 그 나는 외계인이다라는 방송을 하면서요, LED조 LED야 매매, 그래서 제가 판도라 상자를 열다, 이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혼내켜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나,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 밈주식, 뭐, 여러 가지, 그죠? 예. 아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잡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동학개미나 서학개미 이런 얘기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많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또 내일 와서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러면,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주식을 즐겨라. 스탁 엔조이. 자, 화면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하죠. 제가 이 화면을 늘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요, 개인 투자자라고 그랬죠. 개인 투자자. 이 그림은 이제 이미지는 딱 그러죠. 뭐, 알카이다, 뭐, 테러 이러지 마시고요. 예. 스나이퍼입니다. 스나이퍼. 영화의 한 장면을 살짝, 예, 따온 거예요. 그죠. 스나이퍼. 개인 투자자는요, 외롭고 쓸쓸합니다. 대중과 함께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은요, 여러분들 개인이 직접 하시는 거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문자로 뭐, 매수가, 뭐, 손절가, 목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강의를 제가 무려 이 자리에 선 상태로 13년째입니다. 그리고 이 타겟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나는 외계인이다. 예, 초코 포인트.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지난주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칠판을 열었는데요. 칠판을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짚어가야 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봅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처음에 캔들이요.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처음에, 그죠?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자, 밑구리 살짝 있고, 이거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양봉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양봉, 오케이. 양봉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0%로부터 여기가 이제 14%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랬다가 주가가, 그죠? 주가가 이렇게 이제 잘 올라갔었죠. 그죠? 물론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은요, 30% 많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14%에서 갑자기 꺾어지면서, 그러니까 캔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이 되겠죠. 밑구리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저 LED와 매매, 예, LED죠. 예, 이 매매 방법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몸통은 7이고요. 꼬리도 7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몸통을 반으로 가르면, 그렇죠. 예, 2분의 1, 3분의 1 중요하다고 그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합이 돼서 정말 멋진 매매를 할 수 있는, 예,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이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꼭 또 짚어갈 부분은요. 호가 주문창을 보고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대개 이제 매매를 스마트폰으로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건 이제 PC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이제 최소 2개 이상은 놓고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가장 좋지 않은가 그 말씀드리고요. 스마트폰으로 그저 사고 팔고 사고 팔고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홀아니면 짝이죠, 그죠? 예, 주식은요 홀짝이 아닙니다. 홀짝이 아니니까.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웬만하면 PC로 매매하시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주식을 부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식은요 그냥 직장생활하고 자영업하면서 그냥 노느니 뭐 그냥 뭐 종잣돈 있는 거 그냥 한번 굴려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하나 있는데 좋은 거 없어요? 그걸 사서 목표가 정해져서 뭐 한 뭐 6개월이든 1년 들고 있는데 이 종목이 뭐 50%쯤 100% 수익 난다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주식은요 전업이죠. 쉽게 말하면 전업이란 단어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데요, 주식은요 정말 직업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직업적으로 하시는 거죠. 직장생활 하시면서 월급은 300만 원 받는데 주식은 2억 갖고 한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하나 꼼꼼하게 또 짚어갈 테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언택트 시대. 이 과연 그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올까 안 올까? 저도 좀 이젠 좀 의구심이 생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세상이 점점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럴수록에 어쨌든 가장 강력하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예, PC 매매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호가 주문창, 호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아시기 위해서는요, 예, 호가 가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매매를 시작할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빨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창 많이 보셨어요. 여기는 사자고요. 여기는 사자, 매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팔자라고 그러죠. 팔자. 그러니까 여기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려고 내놓은 거고요. 여기는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넣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말로 이건 돈이고요. 여기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계가 우리는 다른 말로 이 자리를 우리는 시장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시장가 매매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2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은 이런 거 있어요. 1,000원부터 5,000원 이하는요. 호가가 5원입니다. 5원. 5원이거든요. 5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 볼게요. 예를 들어서 5원이니까 예. 5원이니까 1,115원, 그죠? 그리고 1,120원,
1125원 이렇게 되겠죠. 1115, 20, 2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매도하겠다라고 내놓은 건요. 25 다음에 1130원, 그리고 1135원, 1140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1145원. 이렇게 쭉 풀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직접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보면요. 중간에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예, 중간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 있어야 될 25원이나 30원, 35원 이게 없고요. 1115원에서 1140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호가가 빠졌다, 즉 이빨 빠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그림이 나올 때에는 실질적으로 매수나 실질적으로 매도는 금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잠겼다 풀렸다 뺐다 넣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이요 상당히 빨라요. 뭐 거의 1초 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하여튼 손놀림이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기술적이나 기본적이나 그런 분석을 보고 하려면, 그래서 최소한 모니터가 두 대 이상은 돼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만한 걸 구성을 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거다라는 거. 이것도 모르는데 주식을 한다라고 그러면요. 정말 코미디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전에부터 제가 방송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달러, 그러니까 원 달러 대비 우리가 이제, 그렇죠. 잠깐만 쓸게요. 원 달러에 우리는 이제 천 원이거든요. 아, 천 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 원 단위가 천 단위다. 그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일본은요. 예, 원 달러에, 그렇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은요. 그냥 100엔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공 세 개 빼고 앞단위만, 그죠? 앞단위만 우리가 이 숫자만 기억하면 호가는 분명히 외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천 원부터요, 오천 원 이하는, 오천 원 이하는 호가가 5원이에요, 5원. 여기다 쓸게요. 5원입니다, 5원. 5원. 그러니까, 3천 원, 4천 원, 5천, 그러니까, 3천 원, 4천 원, 5천 원 이하니까, 뭐, 2천 원, 천 원, 이거는요, 호가가 5원이요. 5원, 10원, 15원, 20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5천원부터는요. 만원이거든요. 5천원부터 만원은, 만원 이하는 10원이요. 10원. 네, 10원입니다. 그래서 뭐 6천원, 7천원, 8천원짜리는 호가가 10원, 20원, 30원, 40원, 7천, 220원, 30원, 4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 매수 매도 시장가 호가 창에서 어떻게 호가를 그들이 어떻게, 예, 빼내고 또 채워놓는지를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만원부터 5만원 이하인데요. 만원부터 5만원 이하는 호가가 50원입니다. 50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 이렇게 가는 건데, 5만원. 그러면 5만원부터 10만원은요, 100원이겠죠. 그리고 10만원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손을 대서 매매는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늘 이야기하는 BPS, 이게 BPS 대비 지금 현재 PBR, 현재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라는 가격을 산출할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요. 두 배라고 얘기하죠. BPS가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이다 그러면 제가 4,000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4,000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4,000원을 목표가로 삼지 말고 1,250원 그리고 2,500원, 3,750원, 4억 5천원에 6,250, 그리고 7,500, 8,750, 그 금액을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상은요, BPS 대비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 그러면 2.5배가 정상이죠. 2.5배가 정상인데, 사실 주식시장이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돼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꾸준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이대일 TV에서 잘 참고하셔서 계속 좀 한번 숙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돈을 나눠놨던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 방송을 지금 처음 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만 원을 반쪽이면 5천 원이고요. 5천 원은 2,500 원이 되겠죠. 2,500 원은 1,250 원이 될 거고요. 그러면 5천 원에서 만 원 반 가르면 7,500 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500 원, 5천 원 반 가르면요. 이걸 3,750 원. 그리고 5천 원에서 7,500 원은요. 6,250 원이라고 그러고요. 7,500 원에서 만 원을 가르면 8,750 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재미있는 강의를 할 때 아하 탁탁탁 들어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아마추어는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이제 주말에 우리가 이제 뭐 조기 축구회라든가, 뭐 조기 야구회, 뭐 이런 거 해서 동호회 같은 거 있죠. 그죠? 그거는 뭡니까? 예, 그냥 취미 활동 하는 거죠.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들은 취미로 하는 건 아니죠.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요즘 뭐 김하성 선수가 아주 그냥 짱이에요. 목숨을 걸고 정말 피땀을 흘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실 때 그냥 뭐 가면 좋고 안 가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하시고요. 뭐 아예 그냥 안 하실 거면은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거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한번 공부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쪽에 지금 보면요. 3월 30일 날, 여기 이제 한신기계라는 종목입니다. 한신기계라는 종목이 갑자기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와 같은 이제 여기서 제가 색상을 좀 잠깐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땡큐. 예, 자, 봐요. 여기가, 얼마냐면요. 금액이 3,890만 주 이렇게 돼요. 3,890만 주.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처 여러분 한번 계산기를 열어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아셨죠? 도대체가 이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한신기계라는 종목이 여기 보시면요.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날 갑자기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죠. 그 전에는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지부진 이러죠. 그죠? 물론 저쪽에서도 웃긴 내용은 있었죠. 갭상에서 쭉 올렸다가, 으이쿠! 그러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주면서 거래량을 동반시켰습니다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 의미는 그냥, 그죠?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 이 부분이 되겠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주식을 할 때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요, 오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매매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매매하는 거예요, 오늘. 그때 이제 룰이, 기준이라는 게 사실 오늘 가격 책정, 퍼센트 책정할 때는 어제 끝난 종가 대비를 하겠지만, 우리한테는요, 오늘이죠, 오늘. 오늘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자, 이 부분 잘 보시고요. 퍼센트는요, 시고 저종이라고 그래서 시가가 여기 보시면요, 0.27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가가 0.27이라는 거는 바로 저점이 없이 바로 쳐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27% 찍고 24.13.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퍼센트는 그냥 14%만 있는 거예요.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는 거지.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는 겁니다. 14입니다. 물론 30%가 있죠. 30%. 그러면 한번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요. 어떤 종목이 갑자기 예, 거래량 동반해서 예, 긴 장대 양봉을 만드는데 무조건 30% 딱 찍고 끝, 30% 찍고 끝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잡는다라고 그러면 제가 14를 잡자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냐면 확대를 좀 해봐서, 이 캔들에다가 더블 클릭했어요. 그죠? 영역 채우기, 영역 빼기를 뺐을 때 세 선이 나타나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를 포크라 한다. 두 번째는 헌터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초크 포인트. 그렇죠. 초크 포인트죠. 그죠? 초크 포인트.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야, 캔들이 7%야.
꼬리가 7%야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몸통이 7이고요. 그리고 꼬리가 7이고요. 밑꼬리가 있다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3%까지만 인정해주고 시가가 발생하고 저가가 발생하면 시가는 사라지고 저가가 시가로 인정이 되는데 그 퍼센트가 3%라고 그랬죠. 그럼 7%의 반을 뚝 잘랐으면 이 이름을 내가 왜 헌터라고 줬는지를 아시면 우리가 잡아내는 거죠. 사냥을 하듯이. 그래서 스나이퍼 그림도 그려놓고 여러분들과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종목을 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어떤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정말 어떤 회사냐. 그죠? 예. 어지간해야지. 그죠? 엉망진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20.94. 그래서 20% 이하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이와 같이 흑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적자는요. 1년치 2020년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로 보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폭망인데 근데 주가는 참 열심히 갔죠.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요. 영업이익은 흑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부채비율 유보율 부분은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부채비율이 150% 이하의 유보율이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방송을 좀 제 방송을 보시면서 소장님이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어눌하지 좀 이렇게 하실 텐데요. 제가요. 밥 먹다가요. 입술을 깨물어서 지금 여기가 지금 불어터서 그래요. 예, 쓰라리고서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요. 자, 놀랄까 봐. 그래요. 자, 그리고 안정성 지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안정성 지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유동 비율, 부채 비율이라고 그래서. 그죠? 어쨌든 만들어놓은 룰이니까 뭐 중요한 그렇죠. 밑에 써 있잖아요. 오늘의 수익률 단 마이너스 1%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예전에는요.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됐었다니까요. 예, 빨간색으로 예전에는 이게 빨간색으로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표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고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인데 뭐가 맞느냐, 뭐가 많아야 되느냐, 그죠? 물론 이제 부채 비율이 이만큼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유동 비율이 사실상 많으면요. 그것까지는 인정되는 거죠. 즉, LED조 매매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직전 2020년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 자체는요. 그냥 인정을 해주고 가겠죠. 그러나 제가 아주 정석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거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 이름이 뭐니? 그래서 BPS를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한신기계란 종목을 봤더니 너 이름이 뭐니? 즉 청산가치가 얼마니? 그랬더니 2,586원. 그걸 두 번 더하면 5,172원. 그래서 이거는 예. 목표가는 5,0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입니다. 1차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매매 들어갈 때는 언제 들어가느냐? 바로 제가 얘기했던 초코 포인트나 또는 그 전 이전에 스나이퍼가 발생하고 기둥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자, 3등분 2분의 1, 3분의 1 하고요. 종가로부터 3% 나누고요. 그리고 종가로부터 7% 나눠서 1.5, 1.5 그리고 2%, 2%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고요. 그리고 시가 자체는 스나이퍼 발생한 이후에 2분의 1 일선으로부터 그죠? 2분의 1, 3분의 1 한 3등분 그 첫 번째 일선으로부터 3% 이하 2.99% 그 안에서 시가가 발생하면 그거는요 실제적으로는 매매가 아니라 지켜본 다음에 그렇죠 장중의 진폭이 3%가 발생하면 위해서 화살표가 표시가 되죠 청색 화살표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발생하는 바로 LED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코 포인트 나오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포인트가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오후 1시부터 3시 20분까지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러고서 목표가는 정해 놓은 거니까. 그리고 그 날로부터 종가로부터 예, 표시됐던 초코 포인트의 종가로부터 목표가는 7%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예를 들어서 5,000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줄줄줄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을 오다가다 처음 듣는 분들은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들었어야죠. 5,000원이죠. 얘는. 근데 5,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중목 사서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5천 원 갈까요? 그러긴 하겠죠. 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예. 이 주가를 한신기계가, 예? 이 주가를 5천 원까지 끌어올릴지, 아니면, 갈지 안 갈지는요, 누구만 알아요? 그들만 아는 거예요. 그들. 그들. 예. 그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예. 판도라 상자를 열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진행하는 어떤, 강의는 뭐냐면요. 바로 LED조 매매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9시 장 시작해서부터 시작했어요. 9시 한 반? 9시 20분 정도 한 30분만 깔끔하게 열심히 그냥 장사하고요. 그냥 전방을 닫고 그냥 밖에 나가는 거죠. 예. 자, 그런 매매를, 사실 최종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위 이제 그 단기 매매, 즉, 여러분들이 흔히 입으로 내뱉는 단타, 초단타라고 하는 그런 단타 매매라는 것은요, 이거는요, 정말 고수의 영역인 거예요. 단타를 하려면요, 전체적인 거를 다 아우러봐야 돼. 일봉, 주봉, 월봉부터 기본적 분석, 다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딱 보고 오케이, 그죠? 내가 지금 이걸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판단을 1초를 넘기면 안 돼요. 오케이, 바리, 땡큐, 굿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는요. 저는 지금까지 예? 예, 이 바닥에 있으면서요. 정말 잘하는 사람을요.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자, 보실게요. 이 종목을 제가 종가 선 차트로 해가지고요, 10년 주기로 줄여 놓은 겁니다. 예, 10년물 국제금리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도 10년으로 연동을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이니까 저쪽 뒤로 돌아서 2011년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정말 예? 예, 간 적이 있었느냐? 뭐가 상단에 예, 상단에 정말 성수장 네가 얘기했듯이 5천 원 간 적이 있어? 응, 간 적이 있어. 응, 그럼 가겠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천 원이 간 적이 없고 2천 원, 3천 원밖에 간 적이 없어 그러면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 5천 원을 돌파하는데 그럼 5천 원 돌파하려면 지금 바닥에 이 거래량 자체가 나는 외계인이다. 저 창에 내려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거래량이 이쪽에 이쪽에 이쪽 거래량보다 훨씬 큰 거래량이 여기 동반돼 있으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만 비슷비슷한 어떤 거래량이 예 지금 발생한 상태에서 직전의 고점,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봤을 때 저 뒤에 고점 부분, 직전 고점이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5천 원을 발생한 적이 있으면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아시는 바로 그 유명한 예, 팬데믹 그거죠, 그죠? 이하 900원, 굿 2,800원. 야, 여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떼돈 벌었겠네. 그러긴 하겠죠, 그죠? 근데 주식은요, 복리로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게 만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초코 포인트고 거래량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매수하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1시부터 몇 시까지? 3시 20분까지 그냥 그죠? 제가 흔히 쓰는 유행어, 예, 사버려 그랬단 말이죠. 언제 팔어? 그래서 바로 이 녹색 점선은 7%라니까 그죠? 7%가 도달하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작해서 이만큼 갔었다 그 얘기죠. 그럼 파는 거예요. 또 나오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죠. 이것도요.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그죠? 열지 말아야 될 그렇죠. 어떤 기본적인 기준 원칙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던 거죠. 원래 이렇게 갔었다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안 가죠. 끝날 때는 참 그래요. 그죠? 어떻게 끝났어요? 그렇게 안 끝납니다. 자, 11% 갔고요. 자,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어디냐면 밑에 보세요. 4 써있죠? 밑에 보세요. 04. 자, 넘어갈게요. 헷갈릴까 봐 그래요. 오, 잠깐 왔어요. 이게 04. 여기를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부분을 또 설명하자고요. 자,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5월 27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자, 외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시작 5월 27일. 그래요. 거래량이 저쪽, 이쪽 비슷하죠. 이걸 뭐라 하냐면 꼴대 세운다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개인투자 여러분, 동학개미 여러분, 주식은 언제 하는 거냐면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매수해서요, 헌터 사냥해서 끝냈고요. 그리고 이날, 예, 사냥해서 끝냈고요. 예, 제가 그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예, 도로 한가운데 반대편 인도 이쪽에 인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쪽에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날은 얼마냐면요. 4,800만 주입니다. 4,800만 주. 4,800만 주를 여러분들이 금액을 한 2,500원에서 계산을 좀 해보시면 정말 놀라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엄청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멀뚱멀뚱 TV만 보고 계시면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휴대폰 여시면요. 거기에 이제 그 저기 어플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죠? 계산기를 한번 해보세요. 4,800, 예, 4,800, 13만 9천 주 곱하기 한 2,500원 해보면 이게 이날 이날 하루하루의 판돈이 얼마나 큰지 몇백억에서 몇천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 갖고 하시냐는 거죠. 자, 고맙습니다. 그럼 5월 27일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한번 금액 볼까요? 여기 보면요. 0.82. 여기도 0.82. 그러니까 뭐가 없었어요? 저점이 없었던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천재거든요. 천재는 뭐예요? 빨리 잊어먹는 걸 우리는 천재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천재는요. 빨리 잊어먹는 걸 천재라고 그래요. 자, 천재. 내가 왜 자꾸 거꾸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예, 다시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려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요. 이거 기억 분석 거꾸로 다시 예,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니까. 뭘 기억을 못하니까? 습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습성 분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왔어요. 자, 여기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0.27, 0.27. 즉, 여기에 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특이한 게 뭐냐면, 짱대 양봉, 장대 양봉을 이렇게 치켜 올라갈 때 반드시 저점을 만들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습성 분석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식대로 표현하면 성질머리. 이 친구들의 성질이 어떠냐, 성질이 어떠냐, 그러죠. 습성 분석 한번 못 외우니까요. 성질머리. 차트 안정성 지표 괜찮고, 너희리면 뭐니, 그래서 5,170원에 5,000원, 자꾸 간 적 있니? 그래서 종가 선자도 봤더니, 예, 저쪽 5,000원 간 적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너 딱 걸렸어. 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해서 사서, 오케이, 팔고 끝.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쪽 4월이고, 지금 최근에 또 5월 27일에 만났는데, 얘도 어떻게, 어머, 세상에 변하지 않죠. 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니까, 이날의 0.8이 0.8이라는 것은, 저점이 없이 바로 올라간다는 건요, 급한 거예요. 급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좋아하는 급한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급등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급등주가 어디 있어요? 급등주가. 그죠? 급등주가. 그래서 어떻게 쳐내는지를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물을 빼서 반드시 이 부분도 확대해서 확인했더니 똑같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종가 표시됐습니다. 포크라고 합니다. 헌터 사냥꾼 가시죠. 쪼모 가고요. 그 다음에 초크 포인트 발생되고요. 거리랑 이번에 4,800만 주 계산기로 두들겨 봤을 것으로 아시고요. 그래서 샀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여기 부분을 우리가 점선을 바라보면서 지켰어요. 그랬더니 안 가네요. 냅둬요. 안 가네요. 냅둬요. 안 가네요. 냅둬요. 오,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 이게 개인이 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주식은 너가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주식은 누구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야기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슨 이거 사면은 뭐 조금 있어. 재수 좀 뭐 200배가 아니 열,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뒷걸음질로 소가 쥐를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소가 계속 그냥 일어나자마자 계속 뒷발질을 합니까? 쥐가 낮잠 자다가 잡힌 거지. 세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아요. 저쪽 부분과 이쪽 부분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끝나느냐? 그렇게 끝나지 않죠. 그리고 바로 음봉을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놀면서 이날은 조금 특이했어요. 그죠? 이날은 좀 특이했죠. 그죠? 어쨌든 7%는 가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초급 포인트, 오케이. 야, 초급 포인트, 오케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매수해서 매도해버려. 그러고 매수해서 매도해버려. 사실 이 부분
부분만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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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죠, 그죠? 맞죠? 그렇게도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런데 언제 매매하느냐? 저렇게 화살표가 나오는 저 지점에서만 매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단타는 뭐냐면, 바로 LED조 매매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시부터 딱 9시 30분, 9시부터 9시 30분까지만 일하는 겁니다. 9시에서 9시 30분까지만 딱 장사하고 문 딱 닫고 나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우리는 주식에서 단타라고 그러죠. 자, 실제 그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중에서요. 아침에 사실 9시부터 1시간 정도가 전체 거래량이 약 80% 정도 차지하죠. 물론 종가 이전에 이제 20분 전에도 거래량이 들어오긴 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 부분이 내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외치는지, 예, 그렇죠? 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지 드릴게요. 내일 말이죠.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대가로 치시면요. 사이트가 하나 열리는데 내일 아침에 쿡 찍어서 들어와 보시라고요. 그래서 큰 돈 필요 없고요. 한 500 종잣돈 가지고요. 내가 내일 아침에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 직접 보여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들한테, 9개 가진 자들한테 우리는 하나밖에 안 가졌는데 그걸 빼앗기면 안 된다. 그걸 꼭 보시고, 그래요. 꼭, 예, 들어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의심이 많은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자, 보시고요. 자, 이 부분 보시죠. 자,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좀 키워봤는데요. 이렇게 갔었었어요. 그리고 윗골이 달았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 보이시죠? 자, 6월 7일 월요일. 자, 얘 됐고요. 그리고 얘도 됐어요. 여기까지는 설명할 거 없어. 응?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 필요 없고, 그냥 제일 근접치, 예, 6월 7일 근접치만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날 쟤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LED조 매매가 뭔지, LED야 매매가 뭔지를 한번 직접 보입니다. 이게 최종판, 마지막 판도라 상자를 연 겁니다. 물론 이 자체도 판도라 상자겠지만서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LED조 2042, 예, LED조. 저는 LED조 성이라고 합니다. 한신기계 6월 7일 월요일 날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6월 7일 아침 9시 시작해서 쭉 가다가 9시 한 20분경, 여기 써 있네요. 9시 26분에 삐리릭 이렇게 신호가 나오죠. 그러면 매수를 하는데 언제 매수냐면요. 요쪽 화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황금 색선이 중심으로 들어갈 쯤에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이때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매수. 예, 이때 매수 들어가는 거죠. 매수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지금 녹색 선은 뭐냐면요. 여기가 7%거든요. 7%. 즉 이 시가와 중심과 7 이거 계산을 하면요.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중심을 근 2분의 1 이 차트예요. 즉 이때 포착돼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수하시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하죠. 3, 그리고 7, 그리고 14. 예, 3714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예, 3714의 비밀은 이 비밀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따가 이렇게 딱 신호 나오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장부 보셨죠. 회사 멀쩡한 거 봤죠.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량도 되게 몇백억에서 몇천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판돈이 1,500억짜리에 여러분들 얼마 가지고 주식을 하시냐고요. 1억 안 껴주겠죠. 그냥 시장가로 껴들어가서 가는 거죠. 매수를 했겠죠. 그럼 실제적으로 수익 구간이거든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지금 어떤 표시를 했는 줄 아세요? 야, 보세요. 예, 이 화면은 뭐가 다르냐면 시가라고, 여기가 아침에 시작해서 음봉이니까 시가가 위에요. 위. 시가, 즉 0이죠. 그죠? 시가로부터 여기가 3%고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가 7%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회색선이 이게 10%예요, 10%. 이거를요, 정적 변동성이라서 VI 별동 뭐 있다고 말하지 말고 정적 변동성. 그러면 동적 변동성을 없애야죠, 그죠? 그러면 거래세를 없애야지. 2023년부터 5천만 원 이상 수익금을 제한 나머지 주식에서 번 돈을 세금을 20% 뗀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분간 거래 정지를 시켜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보자고요. 이렇게 발생하면요, 때려 죽여도 14%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 가진 거죠. 막말로 1년에 예, 집 한 채를 못 사겠어요. 건물 하나는 못 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고 멀쩡한 종목 갖고 우리가 배팅을 하는 거죠. 보시자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바로 갖다 붙이죠. 그죠? 음봉 하나 만들고. 음봉 떨어지면요, 감사한 거죠. 싸게 주니까. 매수했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10%에 갖다 붙이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10% 가면 수돕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러겠죠.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그들이 결정하는 거지. 무슨 수급 같은 이야기를 해요. 수급이 어디 있어요? 수급이. 세상에 수급이 어디 있어요? 가상화폐가 어디 있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부모님이? 정부가? 누가 여러분들을 인생을 책임집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해서 내가 자리 잡고 내가 기준 잡고, 여러분 모든 세상은요, 게으르면 죽는 거예요. 파고들여야 돼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시겠죠? 그래야 된다고요. 예? 예. 알겠죠?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한번 볼게요. 이어져 가서 볼게요. 그래요. 이렇게 됐어요. 이 그림이 여기 봐봐요. 보이시죠? 이 그림 보이시죠? 다시 한번 뒤로 돌아서. 이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요. 그죠? 다시 0으로부터 얘가 3, 7, 얘가 1, 4라니까? 1, 4. 3, 7, 1, 4. 여기 정적 한번 주고, 예, 여기 정확하게 가죠. 그죠? 물론 14% 이상 가요. 하나 14에서 끝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14%에서 4 빼면 10%예요. 그 안에서 7%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10%에서 14에서 10을 빼버리면 4%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3% 수익을 내든지, 물론 14 이상 가겠지. 23%도 가고 28% 가고 22%도 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요. 허나 그 안에 잠겨져 있는 퍼센트는 바뀌지 않는 게 3714라는 거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예? 이게 실제적으로 정통적인 여러분들의 매매 방법이고, 큰 돈 가지지 않고 2천, 5천 가지고 한 달에 2천 벌고 1천 벌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 의심이 되시면 내일 오셔서 장중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장중에 직접 매주 목요일 날 들어오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0, 3, 7, 10 원래는 없는 거죠. 14인데 10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룰이죠. 그러니까 10%까지 갔다가, 그렇죠, 개미가 많이 따라 붙으면 털겠죠. 그죠? 야, 안 되겠어요. 그만 가야. 야, 밀어버려. 왜요, 전무님?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많이 붙어서 이러겠죠. 그죠? 야, 조용하냐? 모르냐? 야, 가. 그냥 뭐 이렇게 했죠. 그죠? 뭐 이런 방법. 그냥 제가 그냥 어떤 그죠? 예. 혼자 그냥 하는 얘기죠. 자,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 보셨던 이 그림을 아까 보셨던 그 퍼센트 들어가서 나온다. 그렇게 매매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갈게요. 자, 초크 포인트 개인 투자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에서는 안 돼요. 자, 이 이름은요, LEDIA 2042라고 합니다. 스트롱 넘버 2042. 예. 그 수식으로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종목은요, 3일 기업 공사인데, 제가 하나하나 이 종목은요, 다 낱낱이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목에 초크 포인트가 발생했을 때 분봉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씩 돈을 벌어 가느냐를 하나하나씩 제가 놀라운 공개를 해드릴게요. 저 동그라미 친 부분, 그 두 번째 동그라미. 자, 작년이었고, 그 다음에 2021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하나 열어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형태, 행태를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비밀을 공개하는 겁니다. 개인들을 위한 겁니다. 개인이 승리하는, 왜 성소장의 투자 기법이라고 얘기했느냐. 개인이
여러분들 왜 개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중과 함께 그냥 어디서 그냥 귀동년 듣고 우르르 우르르 달려다니면 절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좀 늘린 거예요. 똑같은 차트예요.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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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거리랑 보시면 거리랑 들어올 때 그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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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러니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런 데에서는 실제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죠.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호가 발생하고 장부 보고 그리고 포크 헌터 그리고 포크 헌터 그리고 축구 포인트 확인한 다음에 장부 보고 기본적 분석 보고 제가 목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뒤집어 엎어놓자. 왜냐? 요즘 한창 가상화폐부터 시작해서 정말 순진무구한 우리 특히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은 이제 새로운 용어가 뭐 테마주가 사라지고 밈 주식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바람을 잡겠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방송을 연 겁니다. 자, 저쪽을 한번 보실게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좀 나눠 갈게요. 자, 저쪽. 자, 다시 한번. 저쪽부터 좀 확대해서 갈게요. 저 날짜부터 하나씩 가봅시다. 이 날짜. 오케이. 자, 한번 보실게요. 언제냐면 2020년 11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보셨죠? 예, 26%. 오케이. 오케이. 여기 보셨죠? 응? 다시 한번. 저기 2020년 11월 17일 보시고요. 자, 장부 봅시다. 40%입니다. 됐어. 이리 와. 예. 저희 3일 기업공사는 항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 수고했어. 밑에 내려봐. 예. 밑에 내려봐. 예.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단 1%. 고맙습니다. 13%에 867입니다. 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0% 이하에 1000% 이상. 야, 하나 더 찍어. 예, 알겠습니다. 어디를요? 재무제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지표 봤더니 어때?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스탠다드가 200%인데 지금 약 600%를 넘겨놨으니 어떻게 들어가? 응, 그래. 이 상태로 봐서는요. 이거를 제가 뭐라고 그래? 비중을 실는 거야. 비중. 비중을 실을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되고 너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봤더니 예, 4,800원 이러면 일단 두 배로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저 부분 11월 17일 저 자리를 뭐로 뚫어보느냐? 이렇게 뚫어보자. 자. LEDI204의 3일 기업공사 11월 17일 이 친구들의 한 행위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요. 17일 밑에 보이시죠? 17일. 예, 17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녹색 화살표 나왔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 하시면 됩니다. 매수. 그럼 제가 약속할게요. 얘네들은 한일이 무너져도 14%는 간대라고 하면 그렇죠. 오, 그래. 그러면 이 안에서 7%나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예? 시가로부터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3% 수익을 낼 건지 7% 수익을 낼 건지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끝나야 될 지점은 14라는 거죠. 그죠? 3714입니다. 물론 28%도 있지만 28은요. 우리가 하는 자리가 아니죠.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라 했건을 매수했겠죠. 그러고 나서 바로 올라가서 이 부분 7% 찍어버리죠. 실제적으로는요, 여기서 매도인 거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가 맞는 겁니다. 알겠죠? 원칙은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수장님은요, 당연히 여기서 하고 싹 끝, 수고했어. 그러겠죠? 자, 왜? 이거를 치우는 순간 다른 종목을 또 해야 되니까 아침에 못해도 선호 종목은 하고 문을 닫아야지. 그래야 2천만 원 가지고 100만 원, 60, 70만 원을 버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0으로부터 얘가 3, 그리고 7, 얘가 14잖아요. 14% 통과되죠. 이건 버린다 치더라도 이 화면은 5R 밴드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과열 지표예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이렇게 해서 끝을 내는 거죠. 끝을 내는 거요. 예, 이 날에 이랬단 말입니다. 이건 버리는 거.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 빼라라는 말이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친구 봅시다. 시간 많으니까. 자, 2020년. 아, 그렇습니까? 12월 20일.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PD님이 방송 보시느냐고 깜짝 놀라서. 예. 자, 감사합니다. 예, 방송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내일 포털 사이트에 신대가를 치시고 8시 40분에 제가 9시부터 9시 반까지 30분 동안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을 직접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예, 내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열심히 또 이 내용 가지고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밤, 좋은 저녁 되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